청담부부의 예 뜨거운 멜로 영화라고들 써주셔서 예예 예, 맞습니다. 예, 부부싸움 영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감사합니다. 잘 생겼다. 한 번 더 해보세요. 잘 생겼다. 네 알아요. 첫 주에 저희 헌터를 선택해 주시고 극장으로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기 꽤 큰 극장인데 이렇게 가득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잘생겼어요. 예, 영화 보실 텐데 어떻게 저희가 요즘 듣기로는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일 것이다 혹은 또 이 영화가 재미있다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보시고 그리고 결정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좀 이 영화가 어떤 영화다라는 것을 좀 많이 좀 찾아보시고 오셨나요? 아니요. 멜로 영화라고요? 로맨스다. 네 맞습니다. 그 SNS 그 영화 관람하신 후기 글들을 보면은 청담 부부의 예. 뜨거운 멜로 영화라고들 써주셔서 예예 예, 맞습니다. 예, 부부싸움 영화라고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감사드립니다. 하여튼 부디 영화 재밌게 봐주시기를 뭐 바라고 또 재밌게 보셨다고 또 좋은 또 재밌는 그런 후기 글들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잘생겼다! 한 번 더 해보세요. 잘생겼다! 네, 알아요. 잘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이렇게 여러분의 귀한 시간 저희 영화 선택해서 이렇게 극장에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늘 영화 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기대되고 중요한 시간인데 이렇게 헌트라는 작품으로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. 즐겁게 관람하시길 바라고요. 영화의 완성은 관객이라고 합니다. 근데 여러분들 덕에 지금 헌트라는 영화의 완성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진짜 감사합니다. 날씨가 부시니까 다니시는 길 항상 조심하시고요. 건강 챙기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네, 부준 날씨에 안전하게 들고 다니시라고 우산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모두가 저희 셋은 사인 포스터를 들고 있습니다. 눈이 확 띕니다. 저희 대사, 영화 대사 중에 한 대사입니다. 난 헌트 반드시 천만이라고 생각해. 나오세요. 같이 나오세요. 연인이시나요? 핸드폰 들어가시고 사진 찍어드리겠습니다. 핸드폰 바꿔주셨죠? 네. 아, 이거 언제 쓰셨어? 자, 이거 먼저. 예, 남자친구 분이 먼저 잡으시고. 핸드폰 주세요. 이걸로? 이게 더 잘 나온 거야? 남자친구. 어떻게 들어가봐요. 우리가 들어가봅시다. 자 여기 이제 대보고 네 감사합니다. 상황이 이름이 경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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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 수현 씨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영화
잘 보시면 이제 보시게 될 장면 중에 제가 어떤 캐릭터에게 여권을 줬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여권은 수첩으로 만들었습니다. 펀트 훈수건하고 포스터는 먼저 여기 제리 팬분들이 이제 정해주신 제 별명이 제리라고 이제 불러주시는데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, 수첩과 손수건은 아, 좌석번호로 A열의 8번 앞쪽에서 네, A열의 8번 틀어야 된대요. 그래서 저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. 빨리 이렇게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. 네, 빨리 나눠드려야 될 것 같아요. 그 죄송합니다. 빨리 마무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뭐예요? 감사합니다.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요. 건강하시고 오세요. 감사합니다.